같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딴 사고와 비리로 얼룩진 원전의 안전성에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울산 지역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발전과 삶의 질 개선으로 나뉜 여야의 울산 공약을 집중 분석합니다. 경기 침체 속에 또다시 로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당 당첨되는 데가 거의 한 군데서만 많이 나오니까 명당이라고 저는 있을 것 같아요. 1등 당첨자를 7명이나 내면서 복권 명당으로 불리는 로또 판매점도 등장했습니다. 북구 효문공단의 수십 년째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놓고 책임 공방이 뜨겁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만 30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울산시와 해당 업체가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던 시 외곽 중고등학교와 공립고등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립미술관이 울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건립됩니다. 전시뿐 아니라 문화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울산에도 내년에 시내 면세점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선박 기자재 수출업체 한 곳이 면세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울산 지역 65살 이상 고령층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기대 여명은 18.7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인이 잔소리를 한다며 벽에 밀쳐 숨지게 한 70대 남편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신고리 원전 1, 2호기가 오늘 뒤늦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딴 사고와 비리로 준공식을 늦춘 건데 여전히 안전성 문제가 관심거리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과 지난 7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고리 원전 1, 2호기가 뒤늦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딴 원전 사고로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데다 한수원 직원들의 비리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내 질책 겸허히 수용하고 자기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또 한 번의 발전의 모습을. 4조 7천억 원이 투입된 신고리 원전 1, 2호기는 연유는 800만 명의 인력이 투입돼 7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한국표준형 원전을 바탕으로 안전운전과 정비활동 효율성을 높이도록 설계를 개선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전원 없이 동작하는 수소 제거 설비 설치 등 강화된 안전대책 12건도 반영됐습니다. 신고리 1, 2호기의 연간 발전량은 158억 kWh에 이릅니다. 이는 울산시가 1년간 소비하는 전력량의 56%를 차지해 올 겨울 전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여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신규 원전 가동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 원전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합니다. 잦은 고장과 잇단 납품 비리로 국민들의 원전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성 확보 문제가 원전 정책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대선을 보름 앞두고 UBC 울산 방송은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울산 지역 공약을 비교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두 후보의 울산 10대 공약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발표한 울산 지역 10대 공약입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동북아 오일허브 육성 등 지역 개발 공약이 많은 가운데 지역 기업과 지역 인재 연계 육성, 시니어 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공약도 눈에 띕니다. 새누리당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꼽았습니다. 산업화의 역사를 보관하고 미래의 이정표를 제시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에 우뚝 세워야 합니다. 이에 맞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울산 10대 공약입니다. 공공의료원 설립과 녹지 확충,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이 많으며 노동자에 대한 소속 남발 방지나 공공기술인력지원센터 설립 등 친노동계 공약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특히 대형 병원급 공공의료원 설립을 대표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울산의 산재의료원 종합병원 규모로 설립을 해서 그것이 공공의료의 거점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고. 두 후보의 10대 울산 공약 중에 산업기술박물관 유치,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5가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섯 가지를 비교하면 박근혜 후보는 지역 발전에, 문재인 후보는 환경에 각각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공약에는 비슷한 점도 많지만 그 해법이나 우선순위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대선을 보름 앞둔 가운데 새누리당은 울산 주요 공약 실천 방안을 제시했으며 노동계 전 현직 지방의원은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강길부 국회의원은 오늘 산재병원 설립과 유니스트의 과기원 전환 등 주요 울산 공약 실천을 위한 세부 방안을 소개하며 힘 있는 여당 대통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보정의당의 김진영 시의원을 비롯한 노동계의 전 현직 지방의원 9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 교체는 시대적 과제라며 문재인 후보가 진정한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후보의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어젯밤 9시 30분쯤 중구 학성동 가구 삼거리에 걸린 박근혜 후보의 현수막을 뜯어 밟고 있던 49살 안모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모두 10건의 훼손 사례가 발생해 3명을 입건했으며 훼손 동기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어붙은 경기에 또다시 로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울산에서도 1등 당첨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로또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1등 당첨자를 낸 복권방은 지금까지 모두 7차례나 1등 번호를 판매했다는데 로또 명당 진짜 있는 걸까요?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로또 1등 당첨자를 낸 남부 달동의 한 복권 판매점. 지난 10년 동안 무려 7명의 로또 1등 당첨자를 배출하면서 울산의 로또 명당으로 불립니다. 터도 좋다고 그런 얘기 돌핏 하시던데 일부러 사러 옵니다. 어디서 사셨는데? 저 동구에서 왔습니다. 일주일 매출만 수천만 원.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김해에서도 오셨거든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1등 당첨자 4명이 나왔다는 중구의 복권 판매점 역시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울산에서 나온 로또 1등 83명 가운데 13%인 11명이 이들 두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특정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 1등 당첨자가 줄줄이 나오자 진짜 로또 명당이 있는 건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잘 된 데 있습니다. 그래 이분이 먼저 갖다 찾아오고 그런답니다. 풍수 지리학적으로 보면 명당이라고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동양 사상을 연구한다는 철학관. 시험에서 그 순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철학관에서 학문을 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나눔 로또 본사 역시 확률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1등 당첨자가 나오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그 판매점을 찾게 돼서 그만큼 또다시 당첨자가 나오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서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814만 분의 1. 팍팍한 살림살이에 인생 역전을 꿈꾸지만 허망한 한탕주의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북구 효문공단에 수십 년째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놓고 행정당국과 해당 업체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만 30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조인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기물이 마치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로 들끓는 자동차 시트는 18톤 트럭 900대 분량입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만 30억 원. 지난 1992년부터 땅 주인이 6차례나 바뀌도록 방치됐던 이유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울산시와 북구청이 이 쓰레기 더미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뜨거운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한 뒤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땅을 살 당시에 99년도에 폐기물이 있었고 땅의 그 주인으로서 의무감이 있다. 북구청도 오는 10일까지 폐기물 처리 방안을 내놓으라고 업체 측을 압박했습니다.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처리 계획서를 제출해 주려고 요구한 중에 있으면 여정 기간 동안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해당 업체 역시 법적 책임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안 해도 돼야 될 부분들을 하라고 하니까 굳이 법률적으로 하신다면 저희도 거기 대응을 하겠다. 행정당국과 업체 간의 마찰로 폐기물 처리가 기약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울산은 외곽의 학교들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부진했던 국립고등학교들의 학력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군의 한 중학교 수업 시간. 교사가 실제 수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촬영한 동영상은 동료 교사들이 함께 보며 잘된 점과 고칠 점을 지적해줍니다. 융합교육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문 수업에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아이들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새로운 교사들은 반드시 수업 평가회를 받게 하는 이 학교는 올해 울산의 중학교 가운데 학력 성취도 향상도 2위를 기록했고 수학은 전국 100대 학교에 들었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교감 선생님이 한번 수업 시연을 하시고 또 선생님의 양해를 구해가 전년도에 수업하신 동영상을 가지고 수업 평가도 하면서 수업을 이렇게. 동구 화암고등학교는 울산 지역 고등학교 가운데 향상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초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며 집중 지도한 결과 국어와 영어 수학 등 모든 과목이 전국 100대 학교에 들었습니다. 자아성장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여 성취 욕구를 높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수준별 발전학습 실시를 한 것이. 교육과 기술부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는 구영중과 상한중 등 울주군과 북구지역 학교들이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고등학교도 그동안 부진했던 공립학교들이 상위권에 더 많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학업 성취도 향상도는 학생의 입학 당시 성적과 지금의 성적을 비교한 것으로 울산과학고는 2년 연속 30위 밖에 머물렀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산시립미술관이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이 전시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철강 산업 붕괴로 쇠락의 길을 걷던 스페인 빌바오는 1997년 문을 연 구겐하임 미술관을 발판 삼아 세계적인 문화 관광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20세기 최고 건축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이 미술관에는 해마다 빌바오 인구의 3배인 100만 명이 찾습니다. 울산 시립미술관도 이처럼 울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시립미술관인 만큼 문화예술 교육공간으로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규모가 적정하더라도 알차고 그 하여튼 뭐 내용이 충실한 그런 그 미술관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건축적으로도 그 좀 이 울산의 어떤 문화적인 것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건축물로서. 신설 미술관의 문제점인 부족한 소장품은 기획 전시회를 통해 차근차근 확보하고 다양한 소장품보다는 테마별로 집중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유물 구입비는 얼마다, 운영비는 얼마다, 인건비는 얼마다 하는 좀 상세한 내용까지 추측을 해서 이런 것에서 탄탄하게 준비가 돼야지만 앞으로 건립하는 데 있어서. 580억 원이 들어가는 울산시립미술관은 중구 성남동 울산초등학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고 201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울산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좁은 면적을 극복하는 방안과 인근 재개발 사업과의 조화 등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는 2월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울산에도 내년 5월쯤 시내 면세점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울산세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오늘까지 시내 면세점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지역의 선박기자재 전문 수출업체 한 곳이 신청을 바쳤습니다. 이 업체는 중구에 600제곱미터 규모의 매장을 이미 확보했으며 관세청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5월부터 면세점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5살 이상 고령층이 몇 년 더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한 기대 여명에 전국에서 울산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생명표에 따르면 울산의 기대 여명은 18.7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제주는 21.6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를 기준으로 한 기대 수명도 울산은 80.2년으로 충북 80.1년에 이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계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종호 북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5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허가를 내주라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허가 처분을 해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앞서 윤 구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던 만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부인이 잔소리를 한다며 벽에 밀쳐 숨지게 한 78살 김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8시 30분쯤 남구 서남동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한다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부인 77살 이모 씨를 벽에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년 동안 별거했던 김 씨가 지난해 집에 돌아왔으며 부인 이 씨는 벽에 머리를 여러 차례 부딪혀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또래 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받아 챙긴 18살 문모양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19살 최모군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8살 김모양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남성들과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시킨 뒤 돈을 받아 챙기고 성매수남의 지갑을 훔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절도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를 나온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3살 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범행 장소 현관에 떨어진 코팅 목장갑에서 정 씨의 DNA가 검출됐고 범행 현장 족적과도 거의 일치해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북구의 한 가정집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회사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남구 모 건설업체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310차례에 걸쳐 회사 돈을 남편과 어머니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모두 3억 4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인 뒤 빼돌린 돈은 양육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1월 동구 방어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1%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49살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정 씨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재범 위험이 높은 만큼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죄와 사기미수죄 등으로 기소된 45살 김모 여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의 원룸에서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갑자기 남편이 찾아오자 2층 원룸 창문 틀을 잡고 매달려 있다가 아래로 떨어져 다치자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1억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에 일부 허위 사실이 있지만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인 고의 사고는 아닌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울주군 청량면에서 60살 이모 씨가 몰던 소나타 승용차가 길 옆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이 씨가 병원에 다녀오던 길이었고 이 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는 식당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오늘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간 현대차 노조 간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6시쯤 공장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여성 근로자 이모 씨를 치고 달아났다가 10시간 뒤에 자수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2일 또다시 붕괴된 우정혁신도시 절개지를 놓고 부지를 조성한 LH공사와 아파트를 짓고 있는 IS 동서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H공사 측은 지난해 붕괴된 절개지를 보강해 지난 5월 건설사에 인계한 만큼 건설사가 터파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LH가 보강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벽이 다시 무너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상면 주민협의회가 울산시교육청이 2015년 개교 예정인 국제고 부지 확정을 미룰 경우 유치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상면 주민협의회는 국제고 유치를 위해서 329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교육청은 학교 부지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시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 말 국제고를 서생면에 건립하는 데 동의한다는 교과부의 통보를 받았다며 연말까지 학교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 담당 기자단이 선정한 올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에 통합진보당 이재현 부의장과 새누리당 허령 김종구 의원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재현 부의장은 비리 공무원의 관련 기업 취업 실태 등을 지적했으며 허령 의원은 보충비율 등의 효율적인 화재 진압 방안을, 김종무 의원은 울산시의 입찰 방식 개선 방안을 지적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 현대를 아시아 정상으로 이끈 김호건 감독이 내년에도 울산 지휘봉을 잡습니다. 울산 현대는 오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며 K리그 위상을 높인 김호건 감독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호건 감독은 지난 2009년부터 4시즌 동안 울산 현대를 맡아왔으며 지난달 열린 AFC 시상식에서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초청 행사와 산학연 공동투자사업, 이전 지원 워크숍 등을 갖기로 했습니다. 울산 혁신도시에는 현재 석유공사와 동서발전 등 6개 기관이 사옥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4개 기관도 건축허가 절차와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울주군이 오늘 녹색성장 생생도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울주군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녹색성장 생생도시 공모사업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지식경제부 장관상과 함께 현판을 받았습니다.